오, 야, 개빨라. 이 상태에서 오피라를 땅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이곳에 오피라 에그가 있습니다. 밤말린 알에 피해서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아려랑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래입니다. 같은 오브 반반 여러분들이 모르셨을 숨겨진 비밀들과 다양한 버그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타자는 남남입니다. 우리 남남은 거미 친구잖아요. 이 남남이 첫 등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쪽 여기. 이 핑크색 문 여는 곳에서 남남이 나와주는데 이 남남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이쪽을 지어두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남남의 요 모습을 먼저 확인해주고요. 아, 남남이 원래 이렇게 되어 있구나. 혓바닥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야, 혓바닥 움직여. 어머, 혓바닥 움직이는 거 봐. 너무 징그러운데? 자, 혓바닥 움직이는 남남. 원래는 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남남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남남이 저기 뒤로 사라지는데 여기서 남남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 요거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내려가 주면 됐다. 이러면은 가까이 다가가도 절 털지 않고요. 저는 이렇게 계속 바라보지만 움직이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다리는 요렇게 생겼고 혓바닥이 뭐 여기까지 내려와. 이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고요. 남남스. 야, 얘는 이렇게 꼬깔콘이 회색이었구나. 약간 흑백으로 되어 있는 모습. 이 상태로 위로 올라가게 되면 남남은 이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뭐야? 여기로 몸을 살짝 숨기더니 그냥 바로 사라져버렸네요? 좀 주위를 둘러볼까? 뭐 여기 바닥에도 없고 이쪽으로 나가봐도 남남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하자마자 바로 그냥 순간이동 해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남남을 관련해서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여러분, 아래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남남이 두 번째로 등장해서 이제 추격신을 벌이는 바로 그 장소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는 남남이 어디로 도망치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이거 들고 바로 뛰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남남이 오죠, 남남이 오죠, 남남이 오죠, 남남이 오죠. 저 지금 위에서 그냥 혓바닥 달랑달랑 거리면서 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자, 남남이 이렇게 잘 피해서 어우야, 오는 거 개징그러운데? 잠시라도 멈추면 남남이가 바로 털로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고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우리 남남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자, 남남이 이쪽으로 가네요. 자, 남남이 오, 야, 개빨라. 이렇게 걸어가서 다시 그냥 돌아가버리네? 저 지금 돌아가서 어머, 혓바닥 낼름낼름 거리면서 여기 어디야? 아니, 남남이가 처음으로 왔던 장소로 다시 돌아왔네요? 야, 그러면은 나 여기로 전에 돌아왔을 때 계속 그냥 여기 위에서 나 보고 있었던 거야? 좀 처음인데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남남이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 야, 위에 달려있는 남남이를 보니까 확실히 더 무섭네요, 여러분. 요렇게 혓바닥이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고, 야, 팔다리가 요렇게 완전 가느다래. 남남이는 그냥 바로 치워버렸다. 여기로 와서 우리를 털려고 막 여기 이런 요런데 숨어있는 게 아니야. 그냥 여기 오고 이게 떨어지자마자 와! 하면서 그냥 바로 튄 거야. 쫄아가지고 튀었어, 요쪽으로. 아, 귀엽네요, 여러분. 우리 외톨이 남남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려랑 이 문 뒤에는 오피라 버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피라 버드는 아주 사악해진 오피라 버드예요. 눈 한쪽에는 이렇게 상처도 있고 잔뜩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피라 버드거든요. 이 친구는 우리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자마자 절 털려고 바로 쫓아올 거예요. 예전에는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냥 여기 뒤로 튀었었죠? 그때 밤발리나의 목소리를 듣고 밤발리나에게 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가볼 거예요. 어떻게 갈 것이냐? 오피라에게 그냥 대놓고 가버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피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같이 놀아줄 거예요. 그럼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자, 오피라! 너 지금 오피라가? 오피라가? 저한테 따라하고 있죠? 안녕, 오피라! 반가워! 귀여워, 오피라도 이렇게 저와 같이 놀고 싶어서 쫓아온답니다. 오피라 이렇게 엉금엉금 쫓아오는 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얘는 저보다 속도가 느려가지고 절대 저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따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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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다단. 어머! 아! 물론 이렇게 벽에 걸린다면 달리게 된답니다. 자, 여러분, 오피라 한번 봤으니까 이번엔 밤발리나 봐줘야겠죠. 우리 밤발리나에게도 신기한 머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가지면은 밤발리나가 고개를 이렇게 꺾었다가 안 꺾었다가 꺾었다가 안 꺾었다가 이런 버그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꺾어. 자, 꺾지 마. 꺾어. 날 봐주지 마. 날 봐줘. 보지 마. 봐줘. 이렇게 장난을 칠 수도 있답니다. 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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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 왔다 갔다 거리는 거 너무 귀엽죠? 엿 엿 엿 나보고 앉으라고 하는데 싫거든? 나 안아줄 거야. 나 안아줄 거야.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려고 하지만 저는 의자에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저거 허술한 버그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 버그는 오피라 버드에 관한 버그입니다. 작은 오피라들이 있는 방이 있죠. 이쪽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오피라들을 잡아다가 이쪽에다 둘 수 있는데 먼저 오피라 친구들을 전부 여기에다가 올려놔 주세요. 이렇게 모든 오피라 버드들이 전부 준비가 되었다면 자, 벽을 뚫어주고요. 여기로 가줍니다. 이쪽으로 가서 자, 카드키를 먹어주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어서 밖에 있는 오피라 버드를 소환해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오피라는 저를 봤다가 애기들 소리를 듣고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여기 있는 아기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곤 천천히 다가와서 아이들을 빤히 바라봐요. 어머, 역시 오피라도 아기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겠죠?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아기들을 빤히 바라보는 오피라라니. 이 상태에서 오피라를 땅으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위에 올려있는 아기들을 보고 있는 모습 너무너무 귀엽죠? 이 상태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나머지 친구들도 내려보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아기들이 여기 밑에 있는데 얘는 계속 하늘을 보고 있어요. 아, 하느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네요. 도대체 어디 보는 거니, 오피라? 네 새끼들은 여기 있단다. 여기 봐봐, 열심히 발레를 하는 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거니? 기특하지 않는 거니? 참 웃겨요. 여기 가서 한번 구경해볼까요? 이렇게 오피라 이름은 오피라! 오피라한테 털려버렸네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오피라한테 다가간 저희 잘못입니다. 하지만 아직 여기 오피라, 이 아기 오피라들이 있는 장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자, 여기 좀 어둡죠?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마지막 이곳에 오피라 에그가 있습니다. 자, 어두우니까 불 좀 켤게요. 자, 여러분, 어두워서 불을 좀 켰고요. 바로 여기에는 오피라의 에그가 있습니다. 이걸 얻으면 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자 확인하러 가는 김에 또 다른 것도 확인하러 가볼까요? 자, 스팅어 플린의 장소에 오게 되면 파라솔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 파라솔들을 뛰어넘어서 여기 보라색 파라솔로 오게 되면 신사 모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드로에다가 장착해볼까요? 와, 모자 8개를 다 채울 줄은 몰랐네. 톱 모자, 이거는 아, 요거다 요거다. 파라솔에서 찾은 모자, 바로 이 모자죠, 여러분. 야, 이거 좀 간지난다. 흰색에 딱 요거 쓰니까 와, 맛있어 갖고 멋있는데. 자,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 달걀, 바로 이 오피라 버드 비니.
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오피라버드가 그려져 있는 미니예요. 아, 요게 좀 힙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멋있네요. 아려랑 이번에는 캡틴 피데스 중에서도 바로 이 제일 거대한 캡틴 피데스 털리는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털리는 장면은 정말 쉽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본 적 없으시죠? 사실 저도 얘한테 털릴 수 있다는 거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자, 어떻게 털리냐면요, 그냥 이렇게 가서 자 형 얘한테 가가지고 가까이 가서 잡히면은 아! 뭐 비틀면서 털립니다. 아려랑 자,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밤멀리 날에 피해서 도망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문을 열어주시면 밤멀리 날에 이렇게 쫓아오게 되는데요. 이때 이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밤멀리 날은 탈출하지 못하고 저만 탈출할 수 있게 됩니다. 에게게게게. 밤멀리 날, 너 못 나오지? 못 나오지? 못 나오지? 너무 키 맞죠? 너무 꼴 맞죠? 너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여기 껴서 아무것도 못하고 저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죠? 이렇게 밤멀리 날에 농락할 수 있는 버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든 오브 반반 숨겨진 비밀들과 함께 다양한 버그들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렇다면 아르랑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 바이바이! RR랑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장이 나오면은 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